안녕하세요. 요즘 햇냥파도 많이 나오고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마토와 양파를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는 요리, 나초칩과 함께 먹는 살사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간식으로도 훌륭하지만 요즘처럼 더울 때 저녁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배부르지 않는 술안주로도 최고인 메뉴예요. 토마토 두 개에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칼집을 냅니다. 팔팔 끓는 물에 토마토를 퐁당 넣고 30초 데쳐주세요. 뜨거운 물에서 꺼내고 바로 찬물에 넣어 식힙니다. 토마토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토마토 속 씨앗과 심지를 없애고 사용해요. 토마토를 작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도 토마토와 같은 크기로 다져서 준비합니다. 양파를 잘게 써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세로로 썰어서 가로로 잘게 자르는 방법, 끝부분까지 자르지 않고 칼을 눕혀서 칼집을 넣고 칼을 세워서 세로로 칼집을 넣어 자르는 방법이 있답니다. 피망은 가운데 심지를 빼고 토마토랑 양파와 같은 크기로 작게 썰어주세요. 양파, 토마토, 피망, 파슬리 가루를 넣고 핫소스 2스푼, 설탕 1스푼, 레몬즙 1스푼, 소금과 후추 약간 넣어 섞어주세요. 모두 섞이면 초간단 요리 토마토 살사 소스 완성! 그릇에 담고 나초칩에 곁들여서 맛있게 얌얌. 나초칩은 바삭하면서 고소하기 때문에 상큼한 살사 소스와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나초칩과 함께 살사 소스를 먹다 보면 금방 한 대접 뚝딱 사라지더라고요. 상큼한 살사 소스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